이제 저의 최종 목적지는 탄도반에서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 차로 7시간 반 거리 이란의 알프스라 불리는 산속마을 마술레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오지쯤 되는 마술레로 향하다 보면 꼭 만나게 되는 산줄기 알보르즈 산맥을 따라가는 길. 이란 하면 흔히들 눈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지만 사실 이란은 우리나라와 같은 미도상에 위치한 나라로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여행은 이렇듯 미처 알지 못했던 세상과 만나는 일. 예정에 없던 뜻밖의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해발 5,700m, 알보르즈 산맥 곳곳에 뒤덮인 만년설이 거대한 폭포수를 이루며 쉼없이 쏟아집니다. 주변을 압도하는 웅장한 폭포 소리. 이란에서는 물이 워낙 귀하니까 이렇게 흐르는 강을 보기도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폭포가 있는 곳은 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게 돼서 여름에는 여기가 관광객들로 피서지객으로 꽉 찬다고 하더라고요. 높고 깊은 산맥에서 발원한 이 세찬 물줄기의 높이는 어림잡아도 10m는 되어 보입니다. 물을 귀하게 여기는 이란 사람들은 피서철이 아닌데도 폭포를 보러 기꺼이 나들이를 옵니다. 폭포수가 흐르는 강 한편. 눈에 낭만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 고맙습니다. 사랑. 지도로스케 아딘. 어떤 발표에. 오, 메시. 언니들을 따라 나온 이 여자아이는 손이 시려운 줄도 모르고 눈사람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금 눈사람을 열심히 만들고 있어서 인사하러 왔는데 눈사람 이제 자기 모자랑 자기 목도리 다 둘러주고 먹을 걸로 다 이렇게 장식을 해줬어요. 과거 강을 탯줄 삼아 태어난 인류 문명처럼 눈과 폭포를 배경으로 휴식과 여유를 즐기는 이란 사람들. 그들과 함께 보낸 짧은 시간을 뒤로하고 알보르즈 산 속에 꽁꽁 숨은 이란 북서부의 산골 마을 마술레를 찾아갑니다. 선선하게 찬 바람이 밀려오는 걸 보니 마을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쪽에 보이는 곳이 바로 이란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머슬레 마을입니다. 수백 채의 집이 겹겹이 쌓인 푸른 산자락을 따라 포근히 안겨있는 산간 마을 머슬레는 물이 귀하고 습지가 귀한 이란에서 이란인들이 평생에 한 번은 오고 싶어하는 휴양지이자 이란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 저도 여행 중 쌓인 피로와 여독이 씻기는 것만 같습니다. 주민들이 지붕 위를 걷고 있습니다. 달리 보면 지붕이 아닌 마당을 걷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을 특유의 독특한 가옥 구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저는 지붕 위를 걷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일인데 여기서는 아랫집이 자기의 지붕을 마을 길로 내주어 버려서 이렇게 걷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 집 지붕이 누군가의 마당이 되고 길로 이어지는 특이한 구조. 마을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가옥 형태입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주민 몇 사람이 자꾸 길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쯤 되면 멀리 갈 법도 한데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같은 자리에서만 계속 맴도는 것일까요? 직접 만나 그 이유를 들어봐야겠습니다. موسوله به خاطر امامزاده که اینجا بوده که امامزاده پایین هستش اینجا به خاطر همون دروبر اینجا ساخته شد بعد هم رو قسمت سنگیش به این قسمت روبرو گله اینجا خونه نداره ولی اینجا به خاطر سنگ بودنش به این قسمت تشریف بیاریم ماسوله جای دیدنی بهار و تابستوناش قشنگه به شما خوش میگذره جای باصفاییه마을 홍보대사를 자처한 아저씨들 덕분에 마을 둘러보는 재미가 배가 됩니다 지금 여기 지붕 보시면은 이렇게 타닥타닥 올라온 애들이 참 많아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환풍구 아래쯤에서 송풍하고 이제 왔다 갔다 따뜻한 바람 나오고 습도 나오고 차가운 바람은 들어가고 이렇게 환풍기를 해놓았는데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시멘트를 발라서 이렇게 의자처럼 지금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랫집 지붕이 윗집 앞마당이 되고 아랫집 꼴뚜기 동시에 마당의 의자가 되는 신기한 주택구조.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재미난 장소가 또 있다고 해서 찾아가는 길입니다. 바로 마을 통로입니다. 지금 여기 계단 따라서 보시면 이렇게 턱이 있어요. 이 턱을 만들어놨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손수레, 여기가 계단이고 마을이 높으니까 손수레를 끌고 올라가실 때 외바퀴 여기로 통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마술레 사람들은 경사를 최대한 활용해 독특한 구조의 흙집만 만든 것이 아니라 길이 가파른 마을의 주요 이동 통로인 계단에 이렇게 바퀴를 위한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단점을 장점으로 바꾼 마술레 사람들의 지혜가 제 눈엔 마치 마법 같습니다. 빵집이네요. 살롱! 만 아스코레 주누비오 마담 두뇌이 찬데 두뇌이 해설에 인저 넌 거의 파깟 인저 파깟 흉모 불가르 미셰비나 단호 베파르메 언제든 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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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찾게 뭐간 꼬벨나다레 나 죽이 캐담 My name is Meysam Rahimi빵은 이란 사람들의 아침, 점심, 저녁 식탁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메뉴. 사람들은 빵을 집에서 만들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식사용 빵을 파는 전문 빵집인 넌버이에서 갓 구운 빵을 사다 먹습니다. 이수제 지금 빵을 막 사서 왔는데 화덕에서 막 나온 거라서 너무 뜨거운데 이게 지금 1000토만이에요 한국 돈으로 딱 250원인데 두세 명이 아침을 식사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거의
이거 뜨거워서 아 뜨거워 먹을 수가 있을까요? 빵 맛이 가성비 최고입니다. 뚝딱 뚝딱 어디선가 만들고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의 정체를 따라가는 길. 작업을 마치고 이제 막 나무 사다리를 집 안으로 들이는 주민 한 분. 제대로 장소를 찾은 것 같습니다. 살롬. 살롬. 우리. 고마스인 하스나버신. 날 허에 가디미오 인호로 돌리드미커닌. 이트니 마스 인호. 악스베기리모 인호. 길에서 보던 것과 같은 창문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먼세캐나 하마시카디미 에발리아. 바단 랑미시. 아, 랑미코니. 어, 랑미시 인주르미시 가디미미시. 난 마스 페달함 이코르미카. 페달했으니 그렇게 해야 돼. 나절에 좀 보시면. 뭐 무슨가 자다 하마시 하마시 포뮬라 하미. 포뮬레튼. 어이. 쇼모함 아즈 자만의 바체기. 어디 어디. 타그르바 마슬람 다솔 다솔 보보 인 판자레 호 달호 페다람 보보 부조르감 아몬 마세 이노 하메 가딘 아 파스 쇼마 말란 에도메미다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목공 기술이 자그마치 600년 마술레의 역사와 같습니다. 그렇게 이어온 기술로 마을의 유산인 집들을 세월에도 끄떡없는 전통으로 오래도록 지켜나가고 싶다는 샤흐리어르 씨. 그런 아저씨를 위해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문 여대거리로 보딩. 인 모스크의 코레이에 문 모스크의 가디미 이렇게 주마 아는 모스크니 미트니 메비니. 메르시 헤리 맘눈 헤리 맘눈. 바인 카테 코레이에. 바르 바. 카테 코레이에 헤리 지버 카테 코레이. 바 바. 그러고 보니 인상 좋은 샤리어르 씨를 닮았습니다. 포그라데 포그라데. 로제 쿠비다 스테바시. 달라마토시. 헤리 맘눈 워르바. 그럼 고다페스. 고다페스다. 마을의 목수인 샤흐리 어르씨와 헤어져 다시 바라다 본 마술레는 이전과 조금 달라 보입니다. 흙과 벽돌, 그리고 나무로 만들어진 오래된 집들은 화려한 채색이나 기교로 일부러 꾸미지 않아도 현대의 세련된 집들이 흉내낼 수 없는 투박한 멋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서 돌아간 듯 먼 과거의 풍경이 마술처럼 펼쳐지는 시간여행. 이 정겨운 마을을 떠나기 전 저는 작별의 아쉬움을 만찬으로 달래보기로 했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대장간, 빵집, 찻집과 나란히 붙어있는 작은 식당입니다. 규모는 작아도 이란 북부의 최고 별미를 맛볼 수 있습니다. 말에만 익 밀저거 세미는 말에. 밀저거 세미는 이란에서 에피타이저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빵이나 밥에 얹어 먹는 고급 소스로 즐겨 먹기도 하는 음식. 만드는데 손도 많이 가서 모든 식당에나 있진 않은데 머슬레에선 별미로 맛볼 수 있습니다. 미자스미 아발 보덴준 미파진 바 고제 바 سیر 바 디조드 나막 펠펠 자주베 다친 아즈 네즈페 미코니 베쉬 바드 키 포흐테 쇼드 미제니 투 마이타베 서흐 미코니 바 아즈 디조드 로가 이란에 오면 다시 꼭 먹어보고 싶었던 미르자가 세미를 드디어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릴에 구운 가지에서 나는 기분 좋은 탄맛. 그리고 함께 볶아 새콤달콤한 맛을 내는 토마토가 어우러져
근사한 저녁 식사가 완성됩니다. 이런 말로 맛있다가 코쉬마제인데요. 이거는 맛있는 걸 좀 넘어서서 아, 정말 최고다 할 때 포골러데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포골러데예요 지금. 풍경도 사람도 모두 상상 이상이었던 사람 냄새 나는 산골 머슬레에서의 시간도 이제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란 사람들이 맨날 북쪽 가봤냐고 쇼멀 갔다 왔냐고 쇼멀을 그렇게 찾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정말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산이 마을을 딱 둘러싸고 있고 그 산에도 나무가 빽빽하고 봄이 와서 정말 푸르러지면 훨씬 더 예뻐질 것 같아요. 이란 북부가 숨겨놓은 아름다운 산골 머슬레에서의 마법 같은 시간을 뒤로하고 저는 다시 여행을 시작합니다.